와우, 다 끝났네, 진짜. 진짜 좁네. 진짜 길이 좁다. 일반 취행차도 올라갈 것 같은데. 그 공사할 때 진짜 큰 차들 어떻게 올라갔지? 어머, 차가 너무. 여긴 다 가수원인가 봐. 응. 오, 눈이 많냐? 응? 차가, 차가. 복숭아. 대추나무. 와, 완벽히 좋다. 이 길이 없었던 거야? 어, 사과.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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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과. 사과. 아, 세단 못 올라오겠다. 승용차는. 여기, 여기, 저기 걸리겠다. 아니, 세단은 뭐 안 돼. 저기 걸릴 특이야. 걸려. 아유, 뭔지. 뭔지 존나 많네. 어? 어. 와, 이건 모두고. 거기 차 빠지겠다. 조심. 나는 한 번에 가지. 제 차가 내 거보다 더 길어. 손님 온다고. 이발 났어요. 근데 밤에 갔을 때는 되게 좁다고 생각했는데 괜찮네. 여기 올라가는 저기가 조금 막 좁더라고. 시야가 미끄러지겠더라고. 우리 사람이 사나봐. 그 할머니 할아버지. 그 이런 집. 여기 농사 짓는 할아버지나. 여기 이런 데 못 올라가. 지금 차가 어우 멋있다. 이게 진짜 아름답다. 저거 봐, 저거 봐, 저거 봐. 좋아 좋아 좋아. 오, 차 안 끌키고 뭐. 차 끌킨다고 못 오게 해서. 어, 딱 좋네 뭐. 포장도 감나무도 있고 밤나무도 있고. 없는 게 없는. 용미 있다. 엄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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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매. 이뻐라 이뻐라 이뻐라. 도착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펠리세드 차박 세팅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먼저 이어를 접으면 돼요. 잠깐만 접어. 이어를 접은 다음에 이어를 접고 예. 전화 왔다니까 전화를 해. 아, 예. 조심히 갔다 오세요.
이열 이렇게 접은 다음에, 그 다음에 저기 이제 이열 부분, 저 중간 부분, 평탄화. 요걸 해서. 평탄화 시킨 다음에 요게 이제 자충 매트라고, 말 그대로 스스로 닫자, 스스로 충전이 된다 해서 자충 매트예요. 얘를 이렇게 피워준 다음에, 아 요거 깔기 전에 저걸 한번 깔아야 돼, 매트를. 사실 뭐 이제 여름에는 크게 필요 없는데, 겨울 되면은 차에서 이제 밑에서 냉이 올라 냉기가 올라오는 걸 막기 위해서 이런 매트를 안에다 깔아주면은 깔아주면 쿠션이 좀 좋아지지, 쿠션이. 그 다음에 겨울에는 밑에서 냉이 올라오는 걸 갖다가 또 막아주고, 단열 역할도 해주고. 이거는 이제 메이튼이라는 회사에서 나오는 그 자충 매트인데, 뭐 가격대도 저렴하고, 뭐 기능도 나쁘지 않더라고. 요거를 이제 풀어주면은 자동으로 바람이 들어가요. 바람 소리 들리지? 네. 여기를 열어주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이제 부풀어 올라와, 이렇게. 한 소리 들려봐, 자기야. 일로 와봐. 바람 들어가는 소리. 요거는 입으로 부는 거야. 봐봐, 요거 입으로 부는 거야. 베개입니다. 베개. 네. 너무 높이 하지 마세요. 이따가 높으면 빼면 되니까. 베개 일체형. 야, 밤이 벌써 이렇게 났는데, 봐봐. 이거 찍어봐, 자기야. 봐봐. 밤나무 밑에다가. 와, 밤 있다. 밤 있다. 와. 네, 벌써 이렇게, 벌써 이렇게. 나 밤 따갈래. 벌써 이렇게 익었네. 와, 어우. 어, 밤 따갈래. 자, 그래서. 어, 밤까지 찔렸다. 발바닥. 뭐 기계로 해도 되는데, 뭐 입으로 해도 충분해. 이거 한 열 번만 불면 된다. 네. 자, 기계. 아, 이제 이렇게 스스로 이제 바람이 들어갔잖아,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해서 이제 매트가 완성이 되었고, 이제 여기는 산골이라서 이제 바람, 이제 밤에 자면 추우니까, 이런 또, 이 정도 이불은 준비가 돼야지만 밤에 자는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침낭인데, 침낭하고
이불하고 겸용으로서는 요거를 이제 지퍼를 잠그면 침낭이 되고 그냥 펴면은 매트가 되는 거죠. 여기 닥친 매트가 이제 어느 정도 찼으면은 좀 부족하다 싶으면은 입으로 바람 불어도 되고 뭐 이 정도 충분하니까 이것도 위에 입을 있으니까 네. 잠가주면은 이제 이 두께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잠가줘요. 닥친 매트가 되게 괜찮아. 이렇게 폭신폭신. 이 산 속이에요. 여기 감나무, 밤나무, 저기 대추나무, 저 밑에 자두나무, 복숭아나무. 호두나무도 있고. 자, 이것도 마무리해 주세요. 네. 자. 그러면은 뭐 자는데 지장 없겠네. 자는 거 망치면 아니지만은 그래도 불편함이 없이. 예, 호텔에 온 기분입니다. 걸립니다, 이 정도면. 예. 그때 한번 잡아서 알잖아. 좋지. 네, 예, 좋았어요. 이렇게 해서 딱 얼른 봤죠. 와, 그냥 뭐 특 일급 호텔은 아니지만은. 예, 호텔 느낌으로 자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